김소정 약사입니다. 오늘은 영양제 섭취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, 바로 설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양제는 몸이 좋아지라고 먹는 건데, 은근히 영양제를 먹고 난 이후에 설사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실제 온라인 검색창에 영양제 설사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 영양제 중에서 어떤 게 설사를 일으키는 걸까요? 이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습니다. 영양제를 섭취했을 때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.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하루 350mg 이상 섭취하시게 되면은 설사 또는 묽은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이 350mg을 마그네슘의 상한 섭취량으로 정해 놓았고, 이 350mg은 순수 영양제로만 섭취하는 양을 의미를 합니다. 마그네슘은 이제 섭취를 하면 흡수되지 않은 마그네슘이 장 내에 들어가면서 장에서 수분 함유량을 늘리면서 변을 무르게 만드는데요. 이 원리를 활용해서 실제 변비 치료제로 이 마그네슘 함유 제제가 활용이 되기도 해요. 근데 영양제에서 이론적으로는 350mg을 먹었을 때 변이 묽어져야 되는데, 개인차로 뭐 100ml 혹은 뭐 150ml의 낮은 용량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래서 뭐 종합 비타민이나 뭐 비타민 B군 아니면 뭐 태아닌 제제 같은 거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뭐 칼슘제도 마찬가지고요. 영양제 섭취 후에 변이 너무 묽어진다라고 할 때에는 우선 내가 섭취하는 거에 마그네슘이 들어있진 않은지부터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. 그리고 두 번째, 영양제 섭취 후에 설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바로 비타민 C입니다. 비타민 C는 이제 상한 섭취량으로 음식과 영양제를 통해서 얻는 총 비타민 C 섭취량 2000mg을 상한 섭취량으로 정해 놓았는데요.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은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 C가 장 내에 늘어나면서 장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하면서 설사를 일으켜요. 특히 비타민 C 추어블 있잖아요. 비타민 C 추어블에는 이 비타민의 시큼한 맛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달콤함을 주는 당 알코올, 솔비톨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. 바로 이 솔비톨 같은 경우는 장 내에서 마찬가지로 수분을 좀 당기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일반 정제보다도 추어블 비타민 C를 드신 후에 더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특히 최근에 많이 섭취하는 거 오땡땡이라고 하는 그 명품 비타민 있죠. 거기 하루 섭취량이 비타민 C가 1000mg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섭취하시다가 특히 뭐 공복에 막 섭취하시다가 정말 설사가 쫙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래서 비타민 C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.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배변 활동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인데요. 이게 아무래도 장내,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원래 장에 살고 있던 균들과 경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 상태 변화 혹은 가스 생성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. 근데 일주일 내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데, 만일 이 증상이 보름 이상 이어지고 하루에 배변 횟수가 계속 두세 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럴 때에는 제품을 변경하시는 게 맞아요. 단순 적응 과정으로 보기엔 너무 길어지게 되고, 설사가 장기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영양 흡수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컨디션, 뭐 이게 힘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후에 설사, 묽은 변이 생긴다. 이게 만약 보름 이상 이어진다라고 할 때에는 제품을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설사라기보다는 기름변으로 표현하는 게더 맞을 텐데요. 오메가3입니다. 이건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인데, 평소에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 설사를 뭐 자주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오메가3 섭취 후에 변이 좀 기름진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건 뭐 흔한 증상은 아닌데, 이제 오메가3 섭취 후에 막 변이 변하는 거는 거의 뭐 이틀 안쪽으로는 아실 수가 있으니까, 아, 이게 정말 오메가3 때문인가 확인하고 싶으시면 먹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먹었을 때 같은 증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, 아, 그것 때문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한 것은 아닌데요. 간혹 이제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을 섭취하신 후에 설사가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어요. 내가 지금 세 가지 이상, 다섯 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섭취했는데 설사가 나.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는 우선은 마그네슘과 비타민C 함량 점검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미네랄 종류가 많은 것들부터 우선 제외를 하시고 영양제를 하나씩 하나씩 섭취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그 약간의 관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정리를 해 볼까요? 영양제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고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양제 섭취 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 반응은 무시하지 마시고 꼭 원인을 찾아서 적당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